제가 어쩌다가 요루를 하게 되는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요루는 다른 요원들과 좀 많이 다른 게 혼자서 이 스킬 콤보를 넣을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분신 넣고 뭐텔 보내고 아니면 뭐 궁극기도 뭐 분신이랑 삥이랑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점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요루가. 그리고 요루가 그 너프를 안 먹어요. 이게 버프를 먹으면 먹었지 너프를 절대 안 먹어, 요루가. 그래가지고 약간 숨겨진 OP챔이야, 진짜. 이게 진짜 장난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요루 스킬 밸류 자체가 엄청 높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잘안 써가지고 너플 잘안 해. 아무튼 숨겨진 OP 요원이다. 아, 까비. 나이스. 좋았고. 어이구, 이걸 안 쏴. 어이구, 큰일 났다. 나이스. 좋았다. 에이다 텔 보내놓고, 킬주이가 저기 막는 건 잘하니까. 이메인도 없고 미드도 조용한. 오씨 잡. 아 이거 못 잡았어. 이긴 것 같은데? 나이스! 오케이, 쉐르프 한 자루로 뭔가를 만들어내자. 아이씨, 왼쪽이었네. 나이스? 야야 나와 나와 나와. 오우. 뭐야? 어, 할 만한데? 홀씨. 아니 이거를 해준다라. 미드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구멍이 있네? 야미. 근데 이거는 상대 위험한 궁이 많아가지고 내가 먼저 처리해야겠다. 이거 나이스. 좋았다. 7대5. 이 녀석아, 살려줘! 나이스! 아, 다행이다. 나이스, 제트! 어, 파도? 아, 다행이다. 이 녀석,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거는 제트가 잘 떨어지니까 미드 한번 갔다 올게요, 제가. 후! 어우, 다행이다, 씨.
아우 맛있다. 어어 어이구 어이구 나이스 나이스 GG. 오케이 최고 티어 초월자 나왔네요. 최고 매치 티어 초월자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